최근 포착된 수많은 스타 커플 중에 베스트 커플룩으로 화제에 오른 부부가 있었으니 바로 권상우, 손태영 부부. 그 1등 공신은 드레스. 사실 결혼식이 결혼식인 만큼 많은 스타분들도 오시고 이래서 우아하게 가기로 언니랑 미리 컨셉을 정해서 길이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언니가 키가 크고 이래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배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허리 라인을 약간 좀 강조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흑백으로 맞춘 권상우 씨의 의상과 완벽한 커플룩 완성. 나는 널 그려본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화제의 드라마 주군의 태양 속 한 장면인데요. 소지섭 씨 의상에 주목해주세요. 기존의 남성복에선 볼 수 없던 화려한 색상이 매력적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지섭의 비비드 정장 스타일. 실제 드라마 속 커플룩을 재현해봤는데요. 주황색 자켓으로 포인트를 줬을 때 셔츠나 바지는 무채색에 가깝게 코디해야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완성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 사랑이 넘치는 두 남녀, 바로 인기 드라마 문난이 주의보 속 커플인데요. 드라마보다 더 애틋한 두 커플, 문난이 주의보 대신 닭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싶어집니다. 드라마와 현실 속 행복한 두 커플에겐 공통점이 있으니 과도한 애정 행각. 그리고 사랑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달콤한 파스텔 색상의 커플룩입니다. 핑크빛이 나풀되는 셔츠와 흰색 스키니진의 여성 스타일. 셔츠의 뒷부분만 살짝 빼주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여기에 어울리는 파스텔톤 블루 컬러로 코디를 하면 싱그러운 커플룩 완성. 잘 어울리네요. 정말 질투가 날 정도인데요. 지금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연인들이 보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커플을 모셔서 스타 커플보다 더 화려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행운의 커플. 안녕하세요. 김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특이한 옷을 못 입을 것 같고 한쪽에다가 벨트에 포인트를 줘서 흰색으로. 벨트가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참 거슬리는 어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은 구두하고 벨트하고 색깔을 매치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클래식한 수트로 변신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짠! 180도 변신 성공! 오, 너무 예쁩니다. 멋있어요. 패셔니스타 맞습니다. 정말 이 TV 속에서 연인이 이렇게 쏙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좀 많이 부끄러워요. 맨날 봤는데 뭐 이런 모습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스타일리시한 커플로 재탄생. 당신의 일상을 화보로 만들어줄 스타들의 패션 어땠나요? 어딜 가나 돋보이고 환영받는 스타들의 진짜 비결은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 아닐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사세요. 자신감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타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들의 패션, 그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예. 자신감 가질게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김한선 씨의 패션 제안 들어보면 늘 어렵지 않게 정말 작은 팁 하나로 완전히 180도 변신할 수 있는 패션 센스가 참 돋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김한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중요하고요. 저는 이 모든 옷을 잘 소화내는 김한선 씨의 그 군살 없는 몸매가 정말 부러운데요. 그렇죠. 이런 저를 위해서 오늘 예. 한의사 김소영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 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이 지방은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과